기분이요? 네. 그 안나경 경기도 많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풀타임 주전이라고 생각은 아직 해본 적이 없고 아직 경기도 많이 남았고 그래서 끝까지 좀 팀이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제가 경기에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런 거는 제 기분에 따라 뭐 신경 쓰진 않고 그냥 팀이 이기면은 좀 행복하고 지면은 그날 기분이 좀 안 좋고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. 저희 팀에 좋은 외야수 형들, 동생들이 또 많고 해서 네, 아직 제가 이겼다고 생각은 안 하고 아직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. 원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홈런을 의식하고 야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홈런에 대한 욕심도 크게 사실 없거든요. 만약에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좀 주자 있을 때 그럴 때 득점을 해야 팀이 이기는 상황이 오니까 그럴 때 좀 못 치면은 좀 그런 부분만 좀 신경을 쓰고 홈런이나 장타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프로에 있는 11년 동안 느꼈을 때 제가 의식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 그 뭐 좋은 타구가 나와서 좀 제 운명에 맡기는 그런 거 아닐까 전혀 의식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아니요. 네. 훨씬 괜찮고요. 그리고 저도 그 형우 선배님을 좀 보면서 정말 멋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선배님도 어디 부러지지 않는 이상 경기를 나가시거든요. 근데 그런 모습을 좀 저희 후배들이 보고 배우고 있고 참을만 하고 그다음에 경기 뛰는 데 지장은 하나도 없어서 100%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경기 전력으로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막 체력 관리라고는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가지고 또 따로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또 와이프가 밥을 잘 해주고 네, 고기 위주로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만 그냥 잘 챙겨 먹고 비타민 같은 것도 항상 와이프가 좀 잘 챙겨줘서 그런 거 많이 먹고 있습니다. 그때 감독님이 그래도 작년부터 너무 감사하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 군을 이렇게 한 번도 안 내리셨어요. 한 번 내리셨어요. 10일 정도. 근데 그렇게 또 이렇게 해주시다 보니까 저 또한 책임감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침에 나와서 좀 뭐 매일 하는 그냥 반복 훈련 정도? 네.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좀 좀 팀을 좀 많이 생각했습니다. 제 개인적인 목표는 없고요.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에 가을 야구를 좀 10년 만에 처음으로 올라가 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에 올 시즌은 제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좀 더 높은 곳에서 제가 경기로 한번 나가보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지금 이제 몇 경기 한 50경기 정도 남았는데 그 남은 경기를 최대한 많이 이겨가지고 빨리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많이 웃으실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많은 경기 이기겠습니다. 그리고 감사합니다. 너무 응원 많이 해주셔서.